동네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관지에 좋은 배와 해독작용엔 마늘, 중금속 배출엔 미나리 같은 채소가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격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양재점입니다. 양파가 180원 올랐고 딸기는 50원 올랐습니다. 고양점은 호박고구마가 700원 내렸고 애호박이 200원 내렸고요. 원주 원예점은 깐마늘이 1,000원 내렸고 애호박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청주점은 양파가 1,000원 올랐고 참외가 2,000원 이상 올랐고요. 대전점은 열무가 470원 내렸고 사과는 1,600원 내렸습니다. 전주점은 애호박이 50원 내렸고 딸기는 지난주와 같고요. 광주점은 양파가 1,000원 이상 올랐고 참외는 3,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목포점은 양파가 600원 올랐고 딸기는 지난주와 같고요. 대구 성서점은 애호박이 지난주와 같고 참외는 1,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울산점은 양파가 420원 올랐고 사과는 1,000원 이상 내렸습니다. 부산점은 양파와 골드키위가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주점은 애호박과 딸기가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합세 예상 품목인데요. 충청, 호남, 경남권 출하물 량이 증가한 딸기 가격이 보합세 예상되고요. 저장 재고 물량에 비해 소비량이 일정한 사과 가격은 하락세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